죄송해요. 뭐 먹게? 네, 잘려는데 배고파서. 얘기하지. 들어가. 예. 새 모이처럼 먹어요. 몸매 관리해야지, 발레하는데. 그래서 같이 못 먹었어? 혼자서 어떻게 꾸역꾸역 먹어요, 앞에서 보고 있는데. 남자가 어때? 딸 아니에요. 직원. 너 언제 왔어? 밤에. 왜? 비 왔어? 아니. 그냥 엄마 품이 그리워서. 아이고, 다 큰 줄 알았더니. 몸 개운하셔? 내 친구 엄마들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한다는데. 마음이 아프면 모를까? 우울증?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우리 개 키워. 정신 건강에도 좋대. 개 뒷바라지 못해. 목 좀 해서 산책 다니면 좋잖아. 너 그거 들으려고 온 거지? 아니. 뭐 아니. 우리 다 떠나면 엄마 적적할 거 아니야. 왜 다야. 네 오빠랑은 살아야지, 며느리랑. 며느리가 좋대? 나부터도 싫어, 홀시어머니. 싫음 말고 낳아준 엄마 싫다는 여자 어떤 남자가 좋다고 데려갈까? 요즘은 다들 잘만 데려가. 엄마 같으면 좋겠어? 엄마가 며느리라면? 좋아. 홀시어머니 모시는 거 좋아할 만큼 착하면 며느리도 따로 편하게 살려. 그래야 말돼. 여자의 적은 여자래더니. 격타령 동지타령 그만하고 나가. 네 방에 나가. 침대 따뜻하게 대펴놨어. 아이고, 명색이 아가씨가. 엄마는 안 껴? 내가 니들 앞에서 뿡뿡대디? 여자는 백살을 먹어도 여자야. 어머나. 등 너무 무거운 거 말고. 네, 튼튼하게 달아. 네, 고용공사 할 거예요. 엄마 아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여보, 이 집 내놓을까? 집은 예쁜데 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이 집사 애들 잘 풀고 있잖아. 그런가? 그렇네, 듣고 보니까. 오빠, 미간 개발 전세기 있어? 넌 비행기 타는 게 좋니? 안 지겨워? 비즈니스 타면 재밌고 편하고 좋지. 지겨워? 아빠도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 비행기 타는 거 힘들면 나이 든 거라는데. 아직은. 글쎄 엄마, 탤런트 우영미 씨가 강미리네랑 모녀 사이래. 무슨 소리야? 오빠, 기사 뜬 거 봤지, 어젯밤에? 인터넷 안 들어갔어. 우영미가 첫 결혼이 아니었대. 두 번째인데 첫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미리네. 서류들 몰랐나? 엄마가 배우인데 어떻게 몰라. 미리네가 배우되고서 한 번 엄마한테 연락했대. 그런데 우영미가 거절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자식이 연락해왔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소문날까 봐 그랬겠지.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소문난데도 그렇지, 아빠. 요즘 맨 자식들을 버리지 않냐. 한국 엄마들 모성애라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끔찍할 텐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 베이비박스까지 있대요. 나숙이 다 봤어. 말세지.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은 거두어주는구만. 인기가 중요해? 철륜이 중요하지. 그런 여자들은 DNA가 달라. 엄마, 우영미 좋아했지? 응. 인터넷 난리 났어? 네티즌들이 어미가 돼서 인간 아니라고.
양쪽 얘기 들어봐야지. 사연이란 게 첫 결혼하고서 성격들 안 맞아서 애 낳자마자 남편한테 미리 내주고 이혼했대. 그러고선 단 한 번도 안 만났고. 지금 남편은 그런 과거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그건 안 나왔어요. 기사 초점은 우영민 씨가 자기 자식이 같은 배우 됐는데도 자식은 버린 엄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거절했냐는 거지. 거기에 네티즌 광분하는 거고. 배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고. 어떻게 밝혀졌어? 분하니까 딸이 흘렸겠지. 아니, 어떤 여자가 글 올린 거야. 옛날 우영민 신혼 때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안다고. 그게 퍼져서 기자들이 확인 들어갔고. 우영민 뭐래? 연락 두절. 국민 엄마로 그동안 불려지다가 웬 개망신? 배우 생활 끝나겠다. 요즘들은 뻔뻔해져서 기사 잠잠해지면 또 활동해. 미리네 기사만 떴어. 엄마에 대한 그리움 드라마 보면서 달랬다고. 아이고, 딸이 오히려 천사네. 그러니까. 우유 좀 데워줘요. 네. 그 남편 정 떨어지겠다. 마누라 과거 몰랐다 알았으면. 알고 있었겠죠. 자식들은요, 자식들이 더 괴롭고 충격이죠. 딸 하나 아들 하나라는데 엄마 때문에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양치해? 네. 왜요? 화장실. 아, 저쪽 쓸게. 아가씨, 눈치 보이면 언제든 나와요. 잊지 말고.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옛날에 아가씨 어렸고 아가씨의 준서에 나빠서가 아니라 버거울 수 있어요. 지내다 보면. 눈칫밥 먹지 말아요. 지하에서 오빠 가슴 아파해요. 네. 뭘 하든 노력하면 산 입에 거미줄 안 쳐요. 언니도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문자 보내요. 네. 아가씨! 잠깐 들렸어. 이사할 것도 없는데 뭐. 이거 아저씨들 간식. 아유, 음료 좀 있어요? 네. 김밥이랑 샌드위치 좀 같이 드세요. 예. 이야, 오늘 먹을 뻑 좋네. 형도 왔어? 네, 사모님. 아들 뭐래요? 전혀 때가 안 먹고 아기 같다고요. 아기지 뭐. 따님은요? 미술이라고 불러. 매너 있으면서도 다정스럽더래. 그럼 계속 한번 만나보라고 할까요? 만나야지.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몰라.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날까 봐요. 정말 너무 아기 같아서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거야. 내가 좀 심하다 싶을 만큼 곱게 키웠거든. 집하고 학교밖에 모르게. 나쁜 거 배울까 봐. 그렇죠. 요즘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 밥 한번 먹이면서. 아니,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왜 안 좋아해요? 살찔까 봐. 어려서부터 식단 조절해서 먹는 즐거움을 몰라. 아, 네. 간단히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줘요. 네. 전화드리라고 할게. 키도 지랑 걸맞는다고 너무 좋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발레하는 거 너무 힘들고 결혼시켜서 이제 편히 살게 할 거야. 남편이랑 알콩달콩 해외여행 한 번씩 다니면서.
최고의 행복이죠. 우리 회장님도 막내딸이라면 불불 떨잖아. 막내들이 또 얼마나 이쁜 짓을 해요. 서 사장도 딸 있다고 했지? 네. 우리 아가씨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 식구들 야야 아기 때부터 키우다시피 해서 남이란 생각 안 해요. 준서 보고 싶으시면 언제건 아무 때건 오시고요.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무척 이뻐하세요. 저희도 들어가면 준서부터 들여다보고요. 감사해요. 우린 가. 빨리 좀 치워. 선화 사장이랑 원미술관 큐레이터 온대. 큐레이터가 왜? 그림 보러 오는 거지. 단순히 그림만 보러? 아니 오빠 그림 전시하려고? 응? 서은아 사장이 말해서 오는 걸 거야. 몇 시? 4시. 쓰레기부터 빨리 치워. 주방 쓰레기. 쓰레기는 오빠가 버려. 청소기랑.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버리면. 넌? 난 정리. 오빠 정리 잘 못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대강이요. 네 그림 걸라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걸었어. 아유. 사람 하나 들었다고 방이 아늑하네.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멀리 공부 나갔다가 돌아온 딸 같아. 감사해요. 너 장점이 뭔지 아니?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거. 네가 눈치 보면 우리가 불편한데 그런 게 없어서 더 이쁨 받았어. 편히 지내. 배고프면 한밤중이라도 나와서 뭐 먹고. 응? 네. 기저귀 차고 실룩거리고 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 이 집에서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고 성공이야. 왔어. 어떡하지? 과일이 없어. 뭐 먹으러 와? 셔츠. 응?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미술관 모나리자 선생님요. 성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뵙네요. 커피 드릴까요? 차 드실래요? 모 선생. 전 됐어요.
제자예요? 제자금 동생이요. 친구랑 둘이라더니 맨날 혼자야. 그만뒀어요. 다음 주 새로 오고요. 프로필 사진하고 이미지가 다르세요. 뭔가 멋있어졌다 했더니 이발하셨어. 기본 멋있지 않았어요? 멋있었어요. 농담이요. 분위기가 전혀 이쪽 분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참 중요하다니까. 여자들은 심경이 변화했을 때 머리 자르는데 남친이랑 헤어졌다거나. 제가 하도 잔소리했어요. 오빠들은 원래 동생들한테 그래요. 우리 아들도. 이름 뭐예요? 선지야. 오빠와 백님 잔소리 많아요? 야야 왔어? 네, 짐 부리고 나갔어요. 다 저녁이 어디? 매니저 일부잖아요. 낮밤에 없대요. 안녕하세요. 어디 지방 다녀오시나 봐요? 홍천에 전원주택 공사 있어서. 제가 모실게요. 저 하루라도 핸들 안 잡으면 입에 가시 돋는데 오늘 못했어요. 가시 돋으려고 해요. 저 이 차 몰아보고 싶었어요. 지아는 밀가루 안 먹는다고요, 내일까지. 참, 전화 꺼놔야지. 나도 꺼놔야겠다. 질문 있어요. 객관식인데요. 소장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1. 일하는 재미. 2. 설계하는 재미. 3. 돈 버는 재미. 다. 집은 거의 완공된 거예요? 저도 전원주택 참 좋아하는데요. 집주인 마음에 들어요? 이따가 보여줄게. 홍천 좋다면서요? 안 가봤어? 네. 거기 스키장도?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내 절친이 스키 싫어해요. 어려서 배우다 다쳐가지고요. 사실 위험해. 우리나라는 스키장 사람 너무 많고 외국은 스키장에 썰매장이 따로 있거든. 썰매 코스만 몇 킬로씩 돼. 타다 전나무 숲길 걷다가 다시 타다가. 환상이겠다. 홍천 산세도 좋고 계곡도 좋고 단풍나무 숲 유명하대. 단풍나무 숲이요? 나도 얘기만 들었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월요일에 또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 지하 스케줄 없으면요. 소장님은요, 얼굴에 많은 게 쓰여 있어요. 뭐? 매너, 센스티브, 신세리티, 노블. 관상 봐? 심상, 수상 다 봐요. 수상, 손금? 네. 막혀요. 장거리 운전 피곤하셨죠? 눈 감고 계세요. 안 피곤해. 저녁 드시고 잠 쏟아질 수 있어요.